야, 이거 뭐 삼겹살 소스 하나 만들자고 이거 일을 벌려는데 이거 다 언제 치냐? 매장에서 만들 때는 그냥 쉽게 쉽게 그냥 물 쏟고 만들 텐데 이거, 야, 이거 닦으려면 설거지하려면 죽었네, 이제 마전사. 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마연사입니다. 오늘은 삼겹살을 구웠을 때, 찍어서 먹을 때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떡궁합이 이 소스 맛나게 만드셔갖고 오늘 사랑하는 식구분들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삼겹살 구워서 먹었을 때 맛있게 먹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겨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전에 겨자 분말가루를 5g 정도 넣고요. 뜨거운 물을 15g 정도 넣어갖고, 자, 이렇게 겨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양념을 한번 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은 2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잘안 섞일 거예요, 기름이라 해갖고. 근데 한쪽 방향으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롯데표 헌만식초예요. 식초는 3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탈탈탈탈탈탈 털어 넣어주십시오. 고추장표 몽거 진간장이에요. 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자, 4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이 뭉치지 않게끔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스 배합이 잘 됐나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재료 다안 들어갔는데요. 야, 이 소스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다 부재료를 다져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소스에 들어갈 부재료, 자, 청양고추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요. 5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개 무게는 한 400g 정도 나갑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양고추를 얇게 슬라이스 하셔도 되겠지만은 잘게 다지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추 모양이 좀 이쁘질 않는데요. 자,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는 잘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양고추는 10필 정도의 크기 정도로만 다져주시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삼겹살 찍어 먹는 소스에다가 다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드시는 것보단 고추가 약간 삭았을 때 드시는 게더 맛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 소스를 만들기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소스의 특징은 고기의 끝맛을 깔끔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삼겹살 고기와 찰떡궁합인 이 소스, 자, 한번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찍어서 먹어봤을 때, 아, 이건 뭐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늘 들어가는 양념은 별로 없잖아요. 꼭 만들어주셔갖고 삼겹살 고기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야, 마전사 이런 소스를 만들었어? 이런 얘기가 감탄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항상 믿고 따라서 만드시잖아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제 부재료를 다 다져서 양념 소스하고 잘 배합이 잘될수 있도록 잘 섞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찍어 먹어도 맛은 있지만요. 자, 이 청양고추의 알싸한 맛이 조금 이 양념 소스하고 어우러지게끔 고추가 좀 삭힌 다음에 드시면 나중에 삼겹살 찍어 먹을 때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잘 따라서 만드셨으면 합니다. 영상 건너뛰기 해갖고 몇 그릇 들어가냐 또 물어보지 마시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맛있는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자, 삼겹살을 구워봐야겠죠?
삼겹살 소스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이걸 같이 먹어야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야 이 마전사랑 이런 소스랑 같이 먹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자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상큼하면서도 이 알싸한 맛이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면서도 이 들기름이 들어가갖고 들기름이 들어가갖고 아주 고소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야. 말 그대로예요, 그냥. 고기 아주 끝맛이 깔끔합니다. 들기름이 들어가서 좀 느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더 고소해요. 이게 청양고추를 여기다 좀 더 올려갖고서 그러니까 너무 잘게 다지면 안 되겠죠? 씹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올려갖고 먹으면 느끼한 맛도 잡아주면서 깔끔한 맛을 맛있는 삼겹살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굿이야. 오늘 저녁에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뭐 삼겹살 소스 하나 만들자고 이거 일을 벌려는데 이거 다 언제 치냐. 매장에서 만들 때는 그냥 쉽게 그냥 물 쏟고 만들 텐데 이거 야 이거 닦으려면 설거지 하려면 죽었네 이제 마전사. 아 그래도 맛있는 소스는 삼겹살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다 가자.